계속해서 즐거운 강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 내부 비정질 마그마의 숨겨진 질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분인데요.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성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성근입니다. 전 시간에 이동환 교수님께서 복잡한 분자에 들어있는 재미있는 질서를 찾으시고 거기서부터 규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그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마그마입니다. 마그마의 원자 단위의 정보를 구해서 그 마그마에 존재하고 있는 원자들 간의 서로 상호관계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관계에서 생긴 규칙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원자 단위에서의 규칙이 지구의 진화나 아니면은 지구 형성 초기의 소행성 충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 전 지구적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제가 한 세 살쯤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 있는 걸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참 되게 이상할 수가 있는데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저 혼자 있을 때는 제 여기 바가 뭐냐 하면은 저의 에너지 상태인데 제가 되게 평정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성격에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더니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여기 부모님들 다 이해하실 텐데 아기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그 원래 제 상태가 평정 상태였는데 아기랑 저랑 이렇게 서로 상호관계를 하는 거예요. 아기가 저한테 다가오고 그러면 제가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게 하나 생기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부모로서 얘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부모님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행복하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볼 때마다 얘가 나중에 커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 상태가 있어요. 얘가 같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편한 상태가 있고 얘가 제 옆에 있어서 제가 좀 불안한 상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저희가 에너지 갭이 나왔는데 이 에너지 갭은 뭐냐면 저랑 저 아기와의 상호관계예요. 상호관계에 대한 것이 에너지 갭으로 결정이 되고 만약에 이 에너지 갭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 에너지를 쭉 스캔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곳에서 피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X축이 에너지인데 뾰족한 픽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 갭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기를 또 낳았어요. 그런데 얘도 제가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고 걱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는 게 조금 더 크죠.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착한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프지 않고? 그런 생각들 하게 돼서 에너지 갭이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애가 또 태어났는데 사실은 얘가 제일 먼저 태어난 애예요. 먼저 태어나서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제가 걱정이 좀 덜었어요. 얘가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어린데 원펀치가 있어요. 힘이 되게 세요. 그래서 제가 얘는 좀 잘 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에너지 갭이 결정이 되고 에너지를 쭉 스캔을 하니까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인 것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얘가 저한테서 멀어지면 이제 여러분 사춘기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멀어지게 되죠. 그렇죠?
부모님도 걱정을 좀 덜 수가 있어요. 거리가 머니까, 상호관계에서 거리가 좀 멀어지니까 에너지가 좀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가까이 오면 좀 화날 때가 있어요.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부모님들이 화나는 것 중에 많은 거는 부모님이 잘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좀 같이 시간 보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제 새벽에 이거 준비하느라고 빨리 자라고 막 소리치고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 되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왔다 갔다 하면 실제로 에너지를 스캔을 하면 나오는 픽들이 브로드하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여러 명의 아기가 있으면 아기들이 위치가 바뀌죠, 그렇죠? 조금씩 바뀌면서 브로드한 어떤 픽이 나와요. 자, 이제 결정을 들어갈게요. 결정. 자, 우리 이번 이동환 선생님이 하신 거에서 결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패턴이 있어요. 여기 아기랑 저랑 둘만 있는 제가 이원계라고 하는데 이원계에 아기, 저, 아기, 저 하는 게 있고 반복하는 유닛이 있어요. 제가 검은색으로 그려놓은 거를 격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반복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걸 단위 포, 뭐 유니티자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떤 잘 정리된 어떤 픽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비정질인데 격자가 없어요. 비정질은 정의를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이 유닛이 무한대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런 스펙트럼을 뽑게 되면 브로드한 픽이 나옵니다. 정보가 되게 얻기가 어려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어디 있고 아기가 어디 있고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말 중에 멀티 컴포넌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성분계고 아기가 여러 명이다라는 뜻이 되고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스펙트럼에서 보게 되면 역시 브로드한 에너지 분포를 가집니다. 자, 이게 실제 결정질, 비정질의 예예요. 결정질로 보신 건 여러분들이 조항광물로 잘 아시는 휘석이라는 거예요. MgSiO3입니다. 마그네슘 규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옆에 있는 거는 MgSiO3 비정질인데 요거는 컴퓨터 계산으로 추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구조는 잘 몰라요, 실험적으로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비정질의 원자 구조를 구명하는 게 현대과학의 난제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실험을 하던지 간에 분광 분석으로 에너지를 X축으로 하고 데이터를 뽑게 되면 그냥 브로드한 픽이 나와요. 그것은 그냥 그 비정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되게 무작위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데 뭐 결과는 구하긴 구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이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관계에서 상호관계 때문에 서로 좋아하게 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싫어하게 되는 에너지, 이 에너지 갭이 차이가 나고 그거를 우리가 물어봐서 결과를 얻는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측정하는 건데 똑같이 이 비정질에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게 뭐냐면 똑같이 너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 질문을 포톤을 보낸 거예요. 광자, 우리 오후에 여러분들 빛에 대한 또 연극 보실 텐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포톤이 들어가서 에너지가 흡수, 이 포톤의 에너지가 흡수가 될 수 있는데 어떨 때 흡수가 되냐 그러면 요 밑에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위로 올려보내요. 전자를 끊는데 에너지가 흡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올라가 있던 전자가 또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빛이 이 비정질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 레벨이 있을 때 흡수되기도 하고 또 방출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구해보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는 게 격자라는 게 있고요. 결정이라면 또 원자라는 얘기했고 전자와 광자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네요. 저희가 어떤 물질의 구조를 알고 물성을 알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데이터이기도 하고 또 보시게 될 연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있고요. 그 에너지 준위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입자들 간의 되게 근본적인 상호관계예요. 제가 여기
8번인가요? 8번 학생이랑 상호관계가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어딘가에 제가 되게 강렬하게 그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은 되게 강하게 상호작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구하고 원자 구조를 구한 다음에 지금 두 가지 그림이 보이는데 위에 있는 지구 그림은 여러분 지구 형성 초기에 뭐 45.6억년 할까요? 거기서부터 1억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지구 형성 초기에 마그마 바다가 있었고 마그마 바다에서 지금 현재 지구, 층상화된 지구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지각, 멘틀, 핵으로 분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려고 해요. 마그마 바다니까 되게 깊숙이까지 마그마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900km까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압력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과정은 뭐냐 그러면 역시 압력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소행성 충돌이에요. 지구 형성 초기에 많은 충돌 과정이 있었고 그 충돌 과정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데 이 충돌 과정을 겪은 아이들의 원자 구조의 변화로부터 알아보려고 해요. 자, 다시 지구 마그마 바다에서 지구 형성 초기의 마그마 바다에서 현재 지구를 이제 진화하는 모습이 될 거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녹은 철이에요. 녹은 철이 더 비중이 높으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핵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이해하는데 필요한 게 압력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브루스 배너 박사를 좀 불렀는데 오늘 강연에서 나오는 외국인은 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명이 브루스 배너입니다. 자, 브루스 배너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아저씨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헐크가 됩니다. 헐크가. 근데 이 아저씨가 어떨 때 헐크가 되냐 그러면 X축이 되게 화를 많이 냈을 때예요. Y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예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인 텀으로 바꾸면 X축을 온도로 바꿀 수 있고 Y축을 프레셔로 할 수 있어요. 압력. 자, 그리고는 기울기가 생기는 건 뭐냐 하면 이 어느 압력, 어느 온도 레인지에서 브루스 배너로 안정하게 있을 수 있는 조건이고요. 어느 스트레스, 어느 화 이상 넘어가면 이제 헐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헐크가 안정한 영역, 그 다음에 브루스 배너로서 존재하는 게 안전한 영역이 저희가 정해져요. 요거는 카프카의 변신이에요. 여러분 카프카의 변신 읽어보신 분들 있고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책에서 그레고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세일즈맨인데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열의를 좀 상실한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열의를 상실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봤더니 뭐가 돼 있나요? 예, 벌레가 돼 있었습니다. 요 문학 소설에서 벌레로서 사는 게 안정한 영역이 있고 그레고로서 사는 데 안정한 영역이 있죠. 자, 요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물입니다. H2O. H2O가 고체, 액체, 기체로 안정한 영역들이 있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1기압에서 끓는 점이 100도고요. 그 다음에 1기압에서 녹는 점이 0도신데 이거는 1기압에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각각의 상을 가른 선들이 보이시죠? 자, 제가 압력을 올리게 되면 압력을 한 2기압 정도로 올려볼까요? 그러면 물의 녹는 점이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죠. 그렇죠? 낮아지는 것이 요 그림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빨간색을 위로 올리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배우고 다 아는 사항들일 거예요. 자, 지구 내부로 갈게요. 자, 지구 내부는 압력이 지구 중심에서 압력이 얼마일까요? 360 기가파스칼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기압으로 바꾸면 360만 기압이에요. 360만 기압. 그 다음에 핵과 멘틀의 경계는 압력이 얼마냐 그러면 한 130만 기압쯤 돼요. 제가 120 기가파스칼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120 기가파스칼쯤 되는데 요 그림은 뭐냐면 아까 저희가 봤던 마그네슘 실리케이트예요. 마그네슘 규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광물인데 이게 압력을 받고 온도를 받게 되니까 구조가 바뀌어요. 구조가 바뀌고 여러분이 보는 파란색이 뭐냐 하면
파란색이 뭐냐면 실리콘을 둘러싸고 있는 대위 다면체예요. 그러니까 실리콘 주변에 온도 압력이 낮을 때는 산소가 4개가 있다가 온도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실리콘 주변에 산소가 6개가 돼요. 그 그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만 기압에서 130만 기압까지 안정한 게 뭐냐면 2014년 11월에 이름이 붙었는데요.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브리즈마나이트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그리고 그 이상의 압력이 되면 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포스페롭스카이트라는 광물이 생겨요. 자, 이게 저희가 온도 압력 바꿔가면서 결정들이 어떤 원자 구조를 갖는가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가 마그마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자, 마그마 얘기하기로 했어요. 지금 결정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비정질 얘기하기로 했고, 그러면 비정질 마그마가 압력이 바뀌면서 일단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구 내부의 압력에 따른 마그마의 점성도, 마그마가 끈적끈적한 정도 있죠? 그게 압력이 올라가면 점성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변화가 없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압력이 올라가니까 점성도가 감소하는 것도 있네요. 그쵸? 봤더니 점성도가 또 증가하는 것도 있네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압력이 올라갔더니 점성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들도 있어요. 이상한 성질들이죠. 이 이상한 성질들을 이해하고 싶으면 저희가 이 비정질 마그마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비정질 마그마를 포함한 비정질의 구조 규명은 현대과학의 난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비정질 자체를 보는 게 현대과학의 난제니까 제가 비정질의 이제 고압 환경을 볼 거예요. 지구 내부에서 고압 환경이면 고압 환경의 구조 변화도 난제가 될 것이고,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석영의 원자 구조예요. 석영. 1기압에서 보이는 게 석영이고 규소 주변에 산소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8만 기압이 되니까, 8만 기압 이상이 되니까 규소 주변에 산소가 6개짜리 애들이 생기고, 여러분 260만 기압에서의 SiO2가 어떻게 생기는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비정질 SiO2로 할게요. 비정질 SiO2에서 배위수, 즉 규소 주변에 산소가 4개였다가 6개가 되는 시점이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했는데 그게 한 20만 기압쯤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기가파스칼. 어떤 사람들은 30기가파스칼이어야 한대요. 자, 그 다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 40기가파스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70기가파스칼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된대요. 70만 기압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SiO2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시스템에서도 규소가 비정질이라면 언제 배위수가 바뀌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런 비정질들을 다이아몬드 엠빌 셀이라는 데 넣는데요. 이 여기 보시면 점같이 찍혀 있는 게 샘플이고요. 그 샘플을 다이아몬드 사이에 넣어요. 크기는 한 200마이크로미터쯤 되는데 그거를 누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빛을 보내고요. 그러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빛을 흡수하거나 산란되거나 방출하는 그런 결과들을 받아서 저희가 정보를 구해요. 그래서 보여드릴 게 B2O3예요. B2O3, 보론 옥사이드인데 요거는 2015년 9월에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예. B2O3도 놀랐는데 왜 차가 다 하얀색이지? 자, B2O3에 보론이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론 주변에 산소가 세 개, 삼각형. 하나는 보론 주변에 산소가 네 개예요. 정사면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압력이 올라가면 이 Y축이 뭐냐 하면 보론의 평균적인 배위수니까 3 아니면 4 아니겠어요. 그렇죠? 3.5라는 건 뭐예요? 3이 50%, 4가 50%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일단 계산을 했더니 4가 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실험을 했더니 뭐예요? 20만 개 합중되니까 다 4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계산했더니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맨 위에 트랜지션 된 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그 친구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성근아, 내가 B2O3 하이 프레셔 논문을 썼는데 좀 봐봐. 네가 옛날에 한 거랑 결과가 똑같아. 그랬어요. 자, 여기 결과가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 게 이겁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했던 결과예요. 이게 10년 동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무슨 헤겔의 변증법도 아니고 B2O3인데 가장 간단한 글래스인데 보론이 주변에 산소가 3개인지 4개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비정질 산화물, 비정질의 원자 구조 규명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2O3는 간단한 애였어요. 자, 복잡한 애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복잡한 거. 왜 복잡한 거 하냐 그러면 저희가 현무암질 마그마 할까요? 현무암질 마그마에는 B2O3가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조금 있고요. CaO, MgO, 포타슘 옥사이드, 리튬, 실리콘, 알루미늄, 아이언, 마그네슘, CO2, H2O, 기타 등등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압력을 가할 텐데 다성분계에 압력을 가해서 브루스 배너 아저씨가 바뀌듯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쉬는 거에서 조금 쉬운 거 하고 가죠. 자, 쉬운 거. 조금 쉬운 거 할게요. 쉬운 게 뭐냐면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마그마의 철의 전자 스핀 상태예요. 진짜 쉬워요.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매 아이 둘인데 둘이 막 서로 싸워요. 맨날. 혹시 언니, 누나, 뭐 동생, 여동생, 남동생 이런 분들 있을 텐데 둘이 티격태격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는데 티격태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엔 차 사고도 났어요. 둘이 차도 싸워서. 나중에 질문하면 사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바닥 상태가 있어요. 우리 지금 바닥에 있죠, 애들이? 바닥에 애를 둘을 놔뒀더니 서로 막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 하나 놔뒀어요. 차라리 의자에 올라가라, 싸우지 말고. 의자에 올라갔더니 서로 해피해요. 자, 의자를 제가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다시 내려왔었어요. 했어요. 형님이 약간 되게 언해피한 것 같죠? 자, 서로 이제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자, 자 지금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에너지 갭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오고 에너지 갭이 줄어드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위, 아래, 위, 위, 아래. 오케이? 자, 자.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언이에요. 아이언. 자, 아이언. 아이언은 스테이트가 아까 두 개가 아니라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트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전자 스테이트 하나당 두 개씩 들어가요. 그리고 Fe2 플러스는 여섯 개 전자가 있어요. 이게 1기압이고 두 개 에너지 레벨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오케이? 그러면 전자들이 어때요? 아까 남매들처럼 서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벌어지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위스핀이라고 그래요. 하이스핀. 오케이? 자, 그런데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철 주변의 산소와 철이 갖고 있는 전자들끼리 서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반응이 세지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서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갭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전자가 내려와요. 자, 압력이 올라가면 전자가 어떻게 돼요? 위 스테이트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걸 우리가 아래 스핀이라고 그래요. 자, 위, 아래, 위, 위, 아래. 자, 그러면 지구 내부에서 철의 스핀 스테이트가 뭐라고요? 로우 스핀 스테이트여야 해요. 여러분, 지갑, 상부 멘틀, 하부 멘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새로 나온 STG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스핀 트랜지션 존이에요. 스핀 전이대예요. 지금 스핀 전이대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결정질 광물의 철의 상태 뭐라고요? 스핀 상태가 로우 스핀입니까? 하이 스핀입니까?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아래죠.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에너지 갭이 커지니까
아기가 내려와야죠, 그렇죠? 자, 고액입니다. 자, 그럼 질문은 비정질 마그마의 철은 어떨까요? 비정질 마그마의 철은 로우 스핀일까요? 하이 스핀일까요? 이건 하이 스핀이에요. 오케이? 실험을 해봤더니 비정질 마그마에서는 로우 스핀으로 전이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 그런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재밌는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거 읽어드릴게요. 자, Thanks to several series of experimental studies, the elusive spin state가 글래스에 있는 스핀을 잘 알기가 힘든데 그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냐면 제가 비정질에서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거예요. 아까 제가 쉬운 거라 그랬죠? 비정질에 들어있는 철의 스핀 스테이트를 아는 게 나머지보다 더 쉬워요. 지금 우리가 그걸 알게 됐어요. 2014년, 15년, 15년, 16년 이럴 때 알게 된 얘기들입니다. 자, 이제 좀 쉬운 거 했으니까 몸을 좀 풀어볼게요. 몸을. 아직 복잡하진 않아요. MG, SIO3밖에 안 됐어요. 오케이? 자, MGO랑 SIO2밖에 없는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눌러놓은 다음에 포톤을 보내서 이 포톤들이 어떻게 물질들이랑 상호관계하는가를 본 다음에 봤더니 1기압에서 이랬던 게 짜부가 됐죠, 그렇죠? 짜부가 돼서 되게 원자들이 댄스해요. 밀도가 높은 상태로 돼서 고밀도고요. 여기 파란색을 잘 보시면 1기압 쪽에 있는 애들은 다 실리콘의 규소의 베이스가 4인데 고압 쪽에 있는 애들은 거의 다 5랑 6이에요. 베이스가 증가하죠. 그리고 나서 더 신기한 건 잘 보게 되면 산소의 배위수도 바뀌어요. 저희가 아까 H2O 했는데 산소는 산소 주변에 공유 결합을 두 개를 해요. 오케이? 산소와 두 개의 수소가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규소와 산소로 돼 있어도 1기압에서는 산소 주변에 명해요. 규소가 두 개가 있어요. 공유 결합을 하는 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압력이 올라갔더니 산소 주변에 규소가 3개가 온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걸 삼중 클러스터라고 불렀어요. 비정질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결정질에서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몸을 한 번만 더 풀게요. 자, 몸을 푸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푸는데 저희가 보는 방법이 원자 핵의 스핀이에요. 원자 핵의 스핀. 자, 원자 핵의 스핀과 스핀끼리 서로 상호관계해요. 그 다음에 이 원자 핵 스핀이 주변의 전자랑도 상호관계를 해요. 그러면 이 상호관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관계의 중요성이나 관계의 강도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보고서 어떤 상호관계를 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1차원 스펙트럼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X축만 있는 거예요. X축에 뾰족뾰족한 픽셀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이제는 제가 2차원 보여드릴게요. 2차원은 X축도 에너지고 Y축도 에너지고 축을 좀 신경 쓰시지 마시고 뾰족뾰족한 게 나오면 그게 뭐예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원자 환경이. 그것만 우리가 신경 쓰자. 이게 Al2O3 알루미나의 원자 구조예요. 비정질인 경우에 여기 각각의 독도의 산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알루미늄 주변에 산소가 4개, 5개, 6개가 구별이 돼 있어요. 오케이? 이게 비정질 Al2O3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거예요. 저희가 구했는데 배위수가 456이라는 게 최근에 구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단성분계하지 말고 이성분계해봐요. 두 개를 섞어볼게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섞는데 이거를 저희가 스핀 인터랙션으로 구할 거예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기 바래요.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인데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다열인 경우에 제가 남녀를 체크했는데 틀렸네요 보니까 빨간색이 피메일이고 파란색이 메일로 해서 앉아있는데 한 80%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 열들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니까 파란색 빨간색이 대충 랜덤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목소리나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여학생들만 소리 한번 내보자.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러면 우리 스 하죠. 스. 스. 이 소리 너무 작다. 너무 저기 뭐야 리스폰스가 없어요. 스 한 번만 해볼까요? 자, 남학생 핀.
자, 제가 여 그러면 스, 남 하면 피나자. 자, 스, 아 미안합니다. 여, 남, 스, 아, 쓰레 맞다. 미안합니다. 자,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하자. 자, 여, 남, 여, 남, 여, 여, 남. 예. 랜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랜덤하게 들려요. 자, 그런데 남학생, 여학생이 서로 좋아한다고 치자고요. 어떻게 앉을 것 같아요? 남자 옆에 여자가 있어요. 빨간 거 옆에 파란 게 있고 파란 거 옆에 빨간 게 있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앉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비정질이라면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앉을 때 제가 스랑 핀을 들었으면 어떻게 들렸을 거예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남이 핀이었으니까 제가 핀스, 핀스 이렇게 들렸겠죠. 핀스. 근데 여러분 같이 스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앉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가 얻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직접 구해볼게요. 자, 아이가 갖고 놀던 가베 블럭으로 알루미늄과 실리콘을 분포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규칙적인 배열이라고 부른 건 뭐냐면은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이고 무작위적이라고 부른 거는 빨간색, 파란색이 그냥 랜덤하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제가 이 시스템에다가 나트륨도 넣고 리튬도 넣고 칼슘도 넣고 마그네슘도 넣고 하니까 물질소도가 바뀌어요. 이 그림 이해하기 힘든데 쉽게 말씀드리면 마그네슘 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그네슘을 넣게 되면 여러분 상태처럼 되는 거예요. 랜덤하게 될 수 있는 역할을 마그네슘이 해줘요. 그림을 그려봤던 이런 거예요. 마그네슘이 사실은 실리콘에 전자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건 전자가 좀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요. 알루미늄이랑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만약에 저희가 현무암질 마그마의 모델 시스템이라면 마그네슘의 관점에서 어차피 남편은 뭐 누구예요? 전자가 연결되어 있는 건 뭡니까? 마그네슘의 관점에서. 마그네슘의 관점에서 어차피 남편은 실리콘이죠. 그런데 잘 보니까 마그네슘이 알루미늄 되게 가까이 와 있죠. 되게 얼쩡거려요. 알루미늄 근처에. 여러분 이 비슷한 걸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자, 바살트 현무암 관점에서 마그네슘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남편은 누구라고요? 예, 어남규입니다. 어남규 혹은 어남실. 어남알이 아니에요. 자, 예. 자, 이제 몸 풀었다. 우리 몸 풀었다. 자, 진짜 가보자. 자, 다성분계 갑니다. 다성분계 하이 프레셔 고압 상태에서 어떤 트랜지션인지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위해서 합성을 하는데 한 25만 기압까지 갈 수 있는 프레스를 가지고 합성을 해요. 저희 실험실에선 이것을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스핀 관계를 보여주는 애를 범블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범블비와 옵티머스 프라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자, 핵자기 공명 분광 분석과 멀티아이빌 프레스를 이용해서 압력에 의한 비정질 산화물의 변화를 볼게요. 자, 자, 바살트예요. 바살트 현무암 1기압에서 이 그림은 중앙해령이에요. 중앙해령이라고 현무암질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곳이에요. 지 표면에 그 표면에 있는 바살트의 알루미늄의 배위수는 4예요. 5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100km 밑으로 가니까 3기가파스칼입니다. 5도 있고 6도 있어요. 그렇죠? 5기가파스칼 정도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 있는 가장 깊은 압력 중에 하나인데 150km쯤 돼요. 5랑 6가 많아요. 얘는 다른 애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1기압이랑 고압이랑 달라요. 자, 예고한 대로 충돌 과정 볼게요. 충돌 과정. 자, 충돌 과정 이제 소행성 충돌, 다른 행성과 충돌하는데 그 충돌한 규모도 알고 싶고 그 충돌한 지속 시간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만약에 행성의 표면이 현무암 같은 걸로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진짜 충돌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온 애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충돌 전에 알루미늄이 배위수가 4였는데 충돌 후에 배위수가 5개인 게 좀 생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위수 알루미늄 5인 게 얼마나 많냐 적은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 5가 많게 되면 배위수가 5인 게 많게 되면 충돌이 더 강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약한 거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적용하려면 화산 유리가 있어야 돼요. 화산 유리나 아니면은 화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런 현무암 지대가 있어야죠. 그게 어디 있는가 봤더니 지구뿐만이 아니라 금성도 있고 마스도 있어요. 화성도 있어요. 참고로 금성은 비너스는 볼케닉 플래닛이에요. 별명이. 금성의 별명은 볼케닉 플래닛입니다. 자, 그런데 금성의 비너스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 남편이 누구죠? 헤파이스토스 아니면 불칸이라고 부르는 애예요. 자, 불칸. 그러니까 말이 되죠. 여러분 뭐 나는 네 거, 너는 내 거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그런데 금성이 나는 당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당신이 볼켄이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아이는 누구랑 났나요? 아이는 아레스랑 났어요. 아레스는 마스예요. 화성. 그래서 볼켄이 화가 났는데 여기다가 분화구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잠깐 쉬어가는 측면에서 행성 간의 막장 드라마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데이터 나옵니다. 데이터. 자, 이제 다성분계 왔어요. 하이 프레셔 왔습니다. 고압에. 그리고 원자 구조를 보는데 알루미늄 주변, 산소 주변, 규소 주변, 소듐 주변 있는 애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그거를 제가 멀티 뉴클리어라고 부를게요. 멀티 컴포넌트를 멀티 뉴클리어한 방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BO랑 MBO라는 게 보이는데 BO는 보면 두 개의 양이온을 서로 연결하고 있고요. MBO라는 걸 보면 비연결 산소인데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압력을 가했더니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X축이 압력이에요.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Y축이 비연결 산소인데 비연결 산소가 감소해요.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는데 그게 어떤 조성이든지 상관이 없이 라인이 하나가 돼요. 커브가 하나로 다 모여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 시작한 게 뭡니까? 다성분계고 복잡하고 잘 알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목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 규칙이 있는 거예요. 비연결 산소는 감소해요. 그리고 그게 조성에 상관없이 어떤 변화는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목에다가 보편적 규칙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압력에 따라서 비연결 산소가 감소하는 양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구했더니 일단 초록색만 볼게요. 아까 점성도라고 그래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가 왜 바뀌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 점성도가 압력에 따라서 비선형적으로 바뀌냐 그러면 비연결 산소에 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감소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트로피는 압력이 올라가면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모든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압력이 올라가면 감소해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죠? 그게 평형 상태의 프로세스라면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구조 엔트로피라는 건데 전체 엔트로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무질서도를 가지고 본 엔트로피예요. 구조적으로만. 그런데 그 구조적인 엔트로피는 압력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저희가 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구한 게 뭐냐면 지구 내부 어딘가에 실리콘을 갖고 있는 마그마 저정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연결 산소에 대한 정보를 구하게 되면 지구 내부에 어딘가에 실리콘이 집적된 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떤 걸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지구 멘틀에 규소가 좀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그러면 그 교소가 사람들이 어디에 갔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외핵에다 보내면 됩니다. 외핵에 라이트 엘레멘트를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멘틀에도 마그마 저장소가 있는데 실리콘 갖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까 그 원자 단위의 정보에서.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논문을 썼는데 논문에 보편적 질서라고 썼다고 그랬잖아요. 보편적 질서를 말하는 뜻이 유니버설리티라고 할 수 있어요. 냈는데 제목이 다르죠? 제목이 다르죠? 유니버설리티라는 말은 없죠? 대신 무슨 단어가 있나요? 심플리시티가 있죠. 간단하다라는 걸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이거를 심사한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보편적 질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심플리시티로 바꾸고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유니버설리티로 해야지 하고 심플리시티로 바꿨어요. 제목을 읽어드리면 마그마가 댄스하게 밀도가 올라가는데 그 마그마는 뭐냐면 다성분계예요. 지구 내부에 있는 다성분계 마그마 레저보어, 마그마 저장소인데 뭘로 봤냐 그러면 멀티 뉴클리어 우리 단어 배웠죠, 그렇죠? 멀티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 원자 핵 간의 스핀 인터랙션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쇼미더먼 이런 거 좋아하면은 아니면 중학교에서 두음 법칙 같은 거 배우는데 재밌는 관계가 보이시나요? 자, 멀티 컴포넌트, 멀티 뉴클리어 Magnetic Reservoir Resonance. 보통 이렇게 논문 제목 쓰는 거 아닌데요. 그냥 재미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심사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차려서 출판이 됐어요. 예. 자, 저희가 다성분계 압력 가하고 어떤 트랜지션 있는 거 봤는데 여러 가지 트랜지션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양이온의 배위수도 바뀌고 산소도 바뀌고 그런데 비연결 산소는 감소하면서 어떤 제가 클레이밍하는 보편적 질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구 형성 초기에 대한 이해도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돼서 요 그림은 뭐냐면 다시 지구의 진화인데요. 마그마 바다에서 현재 지구로 바뀌는 이런 영상 이런 그림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얘가 원래 첫째예요. 아들이 이 그림을 되게 갖고 싶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얘가 이 얼스 사이언스에 중요한 걸 아는구나. 이 나이에 그 나이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얘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지구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많이 배운 게 저희가 창의성이라는 걸 말하는 게 뭐냐면 보통 look things in a slightly different angle 아니겠어요, 그렇죠? 앵글을 잠깐 돌려봤더니 재미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학부에서 아이들한테 강의할 때 지구를 사랑해야 되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성분계 얘기했는데 다성분계 되니까 되게 정신이 없고 복잡해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복잡하고 오늘도 어댑터를 안 갖고 와서 막 허둥지둥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질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 질서라고 제가 말하는 아니면 심플리시티라는 게 있었죠.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전 지구적인 걸 볼 때 미시적인 거 원자 단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자, 그걸 하다 보니까 자, 원자 핵 스핀도 나왔고 일렉트론 스핀도 나왔고 격자, 원자, 전자, 광자, 양자 이런 게 나왔어요. 지구 시스템을 이해할 때 아니면 다른 행성들을 이해할 때 아니면 뭐 우주를 이해할 때 작은 입자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저의 근원이 있겠죠. 자, 여러분의 근원이 있고 지구의 근원이 있고 지구의 근원을 이해할 때 작은 입자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고 제가 저의 근원을 얘기할게요. 저를 이끌어주는 밝은 입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밝은 입자에 대해서 이름을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않았어요.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세요.
그런데 이름이 명자 자자예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 이름이 얼마나 훌륭한 이름인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뭐 할머니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이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너무나 중요한 이름입니다 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잘하는 건 여러분이 잘하는 거기도 한 것도 맞지만 또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거니까 가서 효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대주제가요 과학자의 꿈과 도전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꿈을 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지금 하시는 연구하시는 학문을 공부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 꿈을 꿀 때 지금 제가 꾸는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드림이 아니고 진짜 드림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약간 악몽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과학적으로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꾸는 꿈은 지금 결정지린 경우에는 예의 규칙을 설명하는 어떤 법칙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비정지린 경우에는 그런 결정에 대비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규칙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고 오늘 보여드린 게 조금씩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편한 자리로 모셔서 아까처럼 저희가 또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리하시죠. 네, 중앙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Yes, please. 자, 뭐 사전에 역시 교수님께도 사전 질문을 작성해 주신 여러분의 질문이 도착을 해 있고요. 또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이곳에서 제가 선택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영화 산 안드레아스에 나오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난다면 얼마나 빨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적어주셨습니다. 예, 제가 산 안드레아스를 봤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는 걸로 본 것 같긴 한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큰 지진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예. 이 질문 적은 학생 혹시 자리하고 계시죠? 손들어서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2층만 아니라면 저희가 이야기를 살짝 듣고 싶은데요. 2층이신가요 혹시? 1층이신가요? 교수님 그대로 진행하시는 걸로.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좀 도와드려보려고 했는데요. 오!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교수님 이렇게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젠틀하시군요 전부. 네. 아마 지진 예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리 스핀이랑 이런 얘기해도 기후 온난화랑 지진 얘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지진 예보하는 거를 제가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보가 굉장히 힘들고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예보는 할 수 있는데 언제 이렇게 바로 예보하기로는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기 지구환경과학부에 오셔서 공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보는 어떤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꼭 이런 자리에 오면 풀고 싶어하는 게 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잠시 전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 중에 보면요. 북한 측에서 쏘는 미사일이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네, 오늘 좀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좀 하는데요.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적어 주셨네요.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연사가 있는데 연사를 다음번에 제가 섭외를
시켜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무슨 뭐 그러니까 볼케닉 익스플로전이 있거나 했을 때 그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근본적인 힘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근본적인 힘을 제가 100이라고 할게요. 100. 그러면 그 100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미사일이나 핵폭탄 실험하거나 했을 때 거기서 나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그 100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 상호관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가 그냥 스페큘레이트 하는 건데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아예 없다라는 건 astronomically meaningless 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커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좋은 연사를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아직은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답하는 것으로 듣고요.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처럼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죠. 네, 건네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교수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부산 일과학고등학교 재학 중 이동호라고 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 강연 중에 나온 그 여러 가지 연구 결과 그래프를 소개해 주실 때 그 현무암질 마그마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보통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유분암질이나 안산암질 그런 종류도 마그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종류의 마그마에 대한 비정질 마그마의 원자 구조 변화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혹시 있는가? 예, 예.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마그마의 조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생성되는 조건도 다 다르고 온도 압력 조건도 다르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런 온도 압력 조성 공간에서 연구할 거리들이 많이 있죠. 지금 저희 뭐 유분암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일기압 뭐 아니면 굉장히 그 쉘로우한 뎁스에서의 원자 구조 아는 정도만 알고 있고요. 뭐 바살트도 제가 보여드린 건 사실은 5만 기압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바살티 크러스트가 저희가 이제 지구과학 얘기를 좀 하면 섭입대라 그래서 그 트렌치에서 들어가게 되면 코어 멘틀 바운더리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120만 기압, 그다음에 뭐 130만 기압인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이런 식의 고해상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겨우 이제 5만 기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라이프타임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네, 답변이 잘 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시면 마이크 건네드릴게요. 저 중앙에 뒤편 자리에서 손들어서 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진과 결정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로 결정질 때 강도가 세나요? 아니면 비정질일 때 강도가 세나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지진, 화산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했고요. 원자 단위에서 정보가 더 지구 내부 그다음에 마그마 바다 이해하는 얘기만 했는데 지진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 이제 지진이 일어날 때 원래 존재하고 있는 단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단층이 쭉 미끄러지면 마찰력이 좀 줄어들어서 그러면 큰 지진이 날 수 있고 잘 미끄러지지 않으면 지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단층을 가지고 생긴 지진의 경우에는 근데 실제로 단층이 생길 때 땅 밑에 있으니까 압력을 받아서 잘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 규모 8, 9 이런 거 생길 때는 쭉 미끄러져 버려요. 왜 생기냐 그러면 아까 학생이 질문한 거랑 관련이 되는데 이 표면이 폴트의 그러니까 단층의 표면이 우리가 윤활이 돼 있다 그러는데 폴트 루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루브리케이션이 비정질이나 아까 봤던 SiO2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걸로 루브리케이션이 돼 있으면 더 쉽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 제가 하는 연구 중에 이 단층 물질을 갖고 와서 이게 비정질인지 비정질이면 어떤 구조인지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걸 예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질문하신 사항에 의하면 잠깐 그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비정질 실리카 뭐 겔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용융이 되거나 했을 때 훨씬 윤활 작용이 커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예.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런 인사이트를 학생이 갖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예. 예. 네, 답변 잘 되셨나요? 네, 현장 질문 저희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꼭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먼저 드신 여학생분께 좀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질문을 했던 화주시 중학생인데요. 아까 현무한질 마그마에서 마그네슘 때문에 그 물질이 비정질이 되었잖아요. 네, 화합물 같은 경우에도 뭐 카복실산이나 알코올 같이 작용기가 있어서 그 성질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마그네슘처럼 어떤 물질이 비정질이 되게 하는 그런 원소나 물질들도 따로 정해진 이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일단 그 아까 제가 잠깐 코렉션을 할게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들어서 비정질이 된 게 아니라 비정질인데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더 무질소도가 이제 커진 거고 마그네슘의 남편은 뭐라고요? 남편은 전자로 연결되어 있는 건 실리콘인데 얼정되는 데는 어디서 얼정됩니까? 알루미늄 근처에서. 그래서 어차피 남편은 실리콘인데 무질소도가 있어서 알루미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질문 조금 바꾸면 예, 어떤 원소가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무질소도가 더 많이 생기는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비정질이 더 잘 생기는 것도 있고 안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예. 네.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 하고요. 교수님을 잠시 중앙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쭉 이어가고 질문과 대답도 저희가 하는 Q&A 시간까지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그 딜리버리가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또 컨택을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 그 하시는 일들 되게 힘드신 일들 많고 행복하게 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그 뒤에 슬라이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스피드에서 한 게 있는데 5분이 초과돼서 제가 발표는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되면 스피드 인터랙션으로 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